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개구리의 역습.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나일강이 피물로 변하여 악취가 온 애굽에 진동하며 견딜 수 없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나일강 물이 본래로 돌아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물 재앙을 거두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청원으로 모세를 통해 재앙을 거둬들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피재앙을 거둬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피재앙을 멈추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연현상으로 극심한 적조현상이 사라졌을까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위해 피재앙을 멈춰 주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재앙이 진행될수록 바로가 더욱더 강박하고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셨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아론에게 명하여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여호와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도록 하셨지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단독으로 먼저 만나시고 후에 아론에게 대행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시중들다, 속박하다는 뜻으로 종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의 노예를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다가 자신의 노예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바로에게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나의 노예를 빼앗아다가 자기가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 바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히브리 노예 쟁탈전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치부했을 것입니다. 현대 서양 사상이나 문학, 예술을 지배하는 원본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데세이아라고 인문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아브람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화 그리고 맥을 이어서 애굽 신화를 거쳐 고대 헬라 문화의 초시가 되었고 로마 신화로 대체되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사고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헛된 신화를 만들어 사람들을 죄와 쾌락의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세상 지배자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영예와 기쁨과 복이 됩니다. 썩어질 물질과 세속 권세와 쾌락을 목적으로 마귀, 거짓 신화를 숭배하는 것은 인간에게 최악의 비극이고 불행이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을 섬기고 노역을 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와 죄악으로부터 자유와 거룩한 기쁨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의롭고 거룩하시고 영원롭게 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의 예지를 꿈꾸었던 공자도 인을 추구하며 성선설을 말했던 맹자도 무위자연을 통해 물고같이 부드럽고 강한 인생을 구가하려던 노자도 순수함과 진실함의 정의를 대화했던 소크라테스도 결코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사도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으며 영광스러워했습니까?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희열로 여긴 자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개구리신. 개구리는 나일강의 습지나 진흙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나일강의 악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구리라고 해석합니다. 개구리는 식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매우 친근하고 전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유익한 양서류입니다. 이 특별한 종자는 애굽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자신이 있는데 이 개구리 여신을 헤케트라고 하고 생명과 다산의 여신이며 개구리 여신을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일반적으로 나일강 물이 줄어들면서 9월달에 엄청나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때와 상관없이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나일하수와 수로 연못 위에 펼치자마자 공포스러울 정도로 개구리들이 번성하여 나일강에서 무트로 뛰어나오며 심지어는 애굽 왕의 궁과 신하들의 집들과 백성들의 집들과 짐승과 침상 그리고 화덕과 부엌에까지 바글바글하게 기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개구리가 공포가 되었고 혐오스럽고 끔찍한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단지 습지나 물가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많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습한 데서 살아야 할 개구리들이 마른 땅에 기어 올라와서 방과 부엌 심지어는 화로에까지 뛰어들어와서 죽는다면 온통 주변이 개구리 썩는 냄새로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씩 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번성케 하고 생육케 하는 신이 아니라 그것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역겹고 혐오스러운 물건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우병에 오염된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걸리는 야콥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병은 사람의 뇌를 스펀지처럼 만드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먹는 인간의 탐욕이 부른 병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피퍼쿠의 일본산 생선을 사람들이 매우 꺼려합니다. 이것은 일본산 생선의 방사능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전자를 조작한 콩이나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식량을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부터 나타난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고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탐욕이 낳은 죄악입니다.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정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죄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의 대상들을 벌하심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술객들의 거짓 마술, 애굽의 술객들도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마술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재앙으로 인해 온 애굽에 깔려있는 개구리들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들은 단지 환각작용으로 헛것을 보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술사는 마술사인데 점성술이나 마술적인 방법으로 바닥이나 허공에 선이나 원을 그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는 레이저로 공중에 홀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사람이나 물건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마술을 부립니다. 마술사들은 이미 수많은 개구리들이 땅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눈속임으로 개구리들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요즘에는 영화를 만들 때 수많은 군사들이나 거대한 지진이나 해일 또는 재난을 재현할 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람 수를 수백 수천 수만 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듭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메가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은 다 눈속임 수법입니다. 이 시대는 눈속임이 현실이 되었고 눈속임이 일상이 되고 눈속임이 스마트 시대를 꿈꾸게 합니다. 결국 인간은 거짓된 욕망의 눈속임 속에서 웃고 울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IT 마술사가 판치는 눈속임의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땅에 진노의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마귀, 용,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와서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나일강과 하수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과 바로의 궁전과 침실과 화덕과 그릇 온 백성들의 집과 침실, 부엌과 그릇 속에 바글거리듯이 거짓 영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가득 찰 것이란 뜻입니다. 개구리는 더럽고 시끄러우며 혐오를 주는 것처럼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바로의 첫 번째 수궁. 애굽 왕 바로는 개구리의 역습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땅에서 떠나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개구리의 역습에 바로는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두 번째 재앙에서 이미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애굽의 신이 이길 수 없는 강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은 그의 강팍함과 완고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기서 내게 분부하소서라는 말은 나에게 분명히 밝히시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바로의 요청에 그때를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개구리가 땅에서 하수로 내려가게 되는 때, 그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주는 때를 분명히 하라고 모세는 바로를 다그친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단호함. 모세는 내일 여호와께서 모든 개구리를 땅에서 제하시고 오직 하수에만 있게 하시겠다고 말하고는 이로써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바로에게 강하고 단호하며 신적 존재같이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신되어졌을 때 모세는 비로소 바로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로 바로를 대적했을 때 모세는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을 때 모세는 담대해졌고 바로에 대해 단호한 말과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대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비열함으로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대하면 담대함과 단호함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을 따르고 존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고 그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히 더 강력하게 바로를 꾸짖고 여호와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모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번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의 다음 단계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의 호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단계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세상 불신앙의 권세자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